선물을 드릴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먹고 죽는 약 없습니까? 조용히 조용히 죽는 약 말입니다. 예? 아, 네. 그런 약은 없겠죠. 이 죽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니까요. 이 조용히 죽는 약은 없겠죠. 자, 그러면은 잠깐 죽었다 깨어나는 약은 없을까요? 이번엔 정말이라니까. 아, 그렇게 삐딱하게 듣지 말고 좀 진지하게 들어주라. 네 얘기 안 들어도 뻔해. 뻔하긴 뭐가 뻔해. 평택 자식 온다 씨. 막고 사착하게 옛날 말이라고도요. 완전히 막한 거 아니에요? 네? 알았어 알았어 가보자고. 예 고맙습니다. 아주 끝내줍니다. 좋았어. 가자고. 이제 노점상 쪽으로 돌아야지. 예. 네. 많이 봤어요? 아 뭐해 길 안내 안 하고. 예 갑니다. 그래도 소라, 너 입은 거라도 순정한 안 죽인다. 응? 성달이 왔다고 비싼 맥주 다 까고. 너 입정 가만 두면 입술이 진하냐? 넌 손 없어? 따라가. 네가 따라 마셔. 뭐하러 죽지 않고 나타났어? 어디 엄마? 조니 오고 찾는 데 있어요? 어, 내 방 장롱에 가봐. 양쪽 가는 건 불법 아닌가? 그 불법이냐? 이 집구석 아직도 긁어먹을 게 남았냐? 시발로 기어나간 집구석 찾는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기어들어와? 시민병원에서 받은 진성이 의자를 벌써 다 썼어? 남대진 일엔 너무 관심 많다 너. 네 그 거드름 아직도 나한테 통할 것 같니? 개뿔도 없으면서 진구름 진성 일로 시민병원에 불 지르고 감방 갔다 온 건 알아? 소식 들었다. 어디서 들었냐? 뭐 다 아는 수가 있지 뭐. 내 아들 놈이 감방 갔는지 알면서 그래 면회도 한 번 안 갔어. 아, 일 있어 못 갔다. 내가 너랑 마포 안 온다. 한강 백사장이 혀를 박고 죽는 한이 있어도 염치 없어서 못 나타나.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. 아 성다리도 염치 있지 왜 없어? 에이씨, 나 기분 나빠서 술값 못 낸다. 내일 술값은 있는데. 아 왜 그래 니들 오랜만에 만나서. 야 성달아. 놔둬. 내가 어려서 난 니 똥포 맥히 죽었지. 야 박성달 웃기지 마. 옛날에 내가 아니야. 여자들한테 순정 있단 말 다 전설이지. 요즘은 남자들보다 더해요. 아주 골 때려요. 니들은 기분 따라서 여자 바꾸면서 왜 여자는 한눈만 쳐다봐야 되냐? 아 그야 여자니까. 골 때려? 골 때리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 사내 놈들이 알아. 순정? 나 그거 엿받고 먹은 지 오래다. 내 앞에서 순정의 순자도 꺼내지 마. 뒤집어 버리라니까. 알았어? 왜 나한테 그래 괜히 무섭게?
집도 안 짓고 살았네요. 나 박성달입니다. 우리 엄마야. 누구야? 내 동생이다. 왜? 우리 엄마야. 보안이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. 뭐 할머니랑 비슷하니까 뭐 싸울 일은 없겠네. 미친. 뭐 한다고 하냐 이 집에? 내 집입니다. 잘 먹고 간다고. 오세요. 기다릴게요. 친구 아버님이 미자를 챙기셔서 나가신 거 사실이에요? 네. 근데 그거 친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? 남의 집안 일인데 내가 말할 게 뭐 있어. 친구 기분도 별로 안 좋은데 종점에서 오면 제가 저희 집으로 데려갈게요. 그게 나은 것 같아요. 그래라. 애들이 많이 컸네. 인나, 어서 인나. 욕 할머니네 가서 자. 아유, 놔두지. 어서 버텍 안 일어나! 놓친네! 애들 그 방에서 좀 재워! 그래, 보내라! 보내고 대판 붙어버려! 네, 보내라! 보내고 대판 붙어... 처녀가 다 됐네. 어서 안 가. 누나 빨리 와, 더 맞기 전에.